안녕하십니까.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방송진행자과 안지수. 유근윤입니다. 근윤씨, 근윤씨는 평소에 독서 많이 하세요? 아, 그럼요. 지수씨는요? 저는 방송진행자과다 보니까 좀 대본 숙지를 위해서 독서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. 아, 그럼 최근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어떤 거지? 지수씨, 책 많이 읽으신다고. 오늘은 소설 속에 있는 맞춤법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지그시는 나이가 많아 듬직하게 혹은 참을성 있게 버틴다는 뜻의 부사입니다. 눈을 뜨는 모양을 표현하기에는 좀 어색하죠? 반면에 지그시는 천천히 힘을 주거나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. 감은 눈을 천천히 뜨는 모습을 표현하려면 지그시가 맞습니다. 다음은 굽이굽입니다. 휘어서 구부러진 곳이란 뜻의 굽이가 여러 개 있다는 건데요. 산 굽이굽이처럼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처럼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. 이번 편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? 오늘은 저희가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맞춤법 바로잡기는 오늘로써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신청자분들과 맞춤법 바로잡기를 진행했었는데요.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됐길 바랍니다. 모두가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맞춤법 바로잡기는 계속됩니다. 고맙습니다.